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저번에 해안선맵 네버블루티 미치 및 명칭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디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영화 감상실부터 2층을 싹 다 돌고 1층으로 그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영화 감상실입니다. 영화 감상실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계단이 있고, 이외에는 이쪽으로 가시면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는 트랩도어가 하나, 그리고 침대 뒤에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탁자 뒤에도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도 하나 더 있고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과 그리고 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리기 되게 쉬운 공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욕실, 화장실이라고 불리면 되겠습니다. 여긴 샤워실, 여기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는 명예 전당이라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P판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쪽은 그냥 바로 입구고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들키기도 하고요. 여기는 VIP 라운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원용 홀이 있고, 이외에 뒤에 DJ 믹싱기기도 있고, 여기 벽이 있는데 여기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여긴 뚫리지가 않는데 대신 뒤에가 뚫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TV 뒤에 공간 있긴 해요. 근데 이쪽에 살짝 보여요, 틈이. 그니까 반대쪽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밑에는 뚫립니다. 나무. 여긴 안 뚫리는 벽이고요. 여긴 뚫리는. 여긴 뚫리는 쪽이고, 여기도 뚫리는 쪽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색깔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충분히. 여기 복도 CCTV 있는 위치고요. 2층 복도.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2층 보여요. 상대방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계단이고요. 여기는 뭐 라운지라고 부르죠, 그냥. 네. 2층 라운지. 물담배방도 좋긴 한데, 네, 약간 좀 어감이 약간 그렇긴 해서.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입구입니다. 밖으로, 밖에 보이는 입구. 여긴 창문이고요. 드론구멍도 있네요. 바로 앞에, 이제 이쪽 벽을 부수면은 바로 앞에 물담배방이 있고, 여긴 당구장이고요. 당구장에는 솔직히 딱히 볼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소파 이쪽에는 이렇게 계단 보인다는 거 말고는 여긴 창문 보인다는 거, 이외에 여기 CCTV 있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소파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높은 소파가 아니라서 앉아야지만 약간 언폐가 되고 그 정도라, 그 정도라서. 여기도 입구 쪽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은, 이 공간의 의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베이라고 숨으라고 놓은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어서면은 보이는 거고, 밖으로 나오면 이쪽에서 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 반대편이랑 마찬가지로 위층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실 때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트랩도어를 찾으셔가지고 트랩도어로 이동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여기 한 트랩도어 있네요. 여기 창문 있고, 여기도 계단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네요. 여기 계단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되게 찾기 쉬워요. 1층에 두 개, 2층에 두 개 있기 때문에. 1층에는 각 계단마다 하나씩 이렇게, 2층에는 계단 반대편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CCTV 개수도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렇게 스포츠카가 있는 데가 정문. 이쪽에서 오는데, 근데 왼쪽 바로 정문으로 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 그러니까 끝머리에서 오기도 하죠. 메인 로비를 지나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입니다.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트랩도 있고요.
여기가 좀더 퓨즈가 설치하기 되게 좋은 자리죠. 여기는 딱히 뭔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위층에는 안 뚫리는데 여기는 안 뚫려요. 근데 여기는 뚫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칼한테 만약에 들켰으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뚫리는 벽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여기는 막으셔야 되겠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보고 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사무실도 되게 애매한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그냥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리를 바로 잡고 나서 로밍을 다닐 때 여기를 한번 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애초에 여기를 계속 잃는 거는 비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요. 네, 여기 블루바입니다. 블루바도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야외예요. 이쪽 벽을 부수면 야외라서 되게 상당히 불리한 장소이기도 해요. 야외라서 그냥 여기 바로 뚫어버리면은 위층에서도 쏠 수 있고 밑층에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은 밴드질 해주는 게 또 좋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입구라서 바로 CCTV 보이는 입구라서 바로 앞에 스폰 위치예요. 여기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는데 스폰 위치이기 때문에 스폰 위치인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CCTV 하나 있고요. 이쪽 CCTV 위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선라이즈 바입니다. 선라이즈 약간 그 느낌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약간 블루홀 있던 자리인데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스폰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곳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루홀에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대신에 주방 쪽이 문제인데 슬라이즈 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기 위층은 안 뚫려요. 네, 되게 안심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입구.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오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기도 하죠. 이쪽에서 자네에서 온다면은 그리고 여기도 스폰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쪽을 가시면은 이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그 정문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충분히 그 스폰킬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뚫으면은 그 블루홀이기 때문에 여기 뚫어가지고 썬라이즈랑 같이 쓰셔도 무방하다 생각 드네요. 바 뒤에 있고 뭐 소파.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스폰킬을 하고 그냥 이 부분은 바로 빼시는 게 나아요. 리인포스는 아까우니까 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는 한 바퀴는 돌았고 네, 반대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여기도 스폰입니다. 수영장 스폰. 바로 앞에 수영장 스폰. 그리고 이쪽이 자네 쪽. 이쪽이 그 정문 쪽. 네. 그래서 이쪽에 많이 뚫려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뭐 캐슬이나 뮤트가 넣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주방도 약간 애매한 게 이거를 가스렌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가스렌지 들어가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창문이 상대방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위치를 좀 여기는 뭐 병 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방을 쓰실 거라면 썬라이즈바랑 같이 쓰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생각이 드네요. 직원 출입구입니다. 여기도 입구 중에 하나예요. 바로 앞에 CCTV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정문이 보이고요. 여기는 뚫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뚫리네요. 네. 네. 뚫리네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거쳐가서 다시 메인 로비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이 벽이, 네, 화장실 쪽 벽이네요. 네, 직원 출입구 쪽 벽이네요. 약간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수류탄만 잘 뚫으신다면.
네. 뭐. 좀 근데 그니까 뭐랄까 엄폐할 곳이 없다시피 해요. 근데 솔직히 그니까 벽을 잘 써야 하는 맵이라서 벽을 잘 쓰고 쪼기만 해도 쪼기만 하고 그니까 로밍만 잘 다녀도 충분히 그니까 반은 먹는 곳이라서 그니까 맵의 위치만 그니까 그냥 핑 찍고 그니까 노란 핑 찍고 그니까 노란 핑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니까 벽을 뚫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만 알려드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명칭이라고 또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복도 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야외 소파라든지, 뭐, 이외에 뭐, 메인 로비 계산대 쪽, 메인 로비, 뭐 서쪽, 남쪽 소파, 아니면은 뭐, 경비실 쪽 소파라든지, 이외에는 뭐 복도 소파라든지 뭐 여기도 좀 애매한데 부를 만한 명칭이 그렇게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번 맵은 그냥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게 굴러가는 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 그 나침반 오른쪽에 보이는 뭐 이렇게 이름만 외우셔도 그러니까 이름만 어딘지 외우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뭐 아니면은 되게 편하게 부르는 방법이 뭐 블루홀 계단 메인 계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쪽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신다면은 블루홀 계단이라든지 뭐 선라이즈 계단이라든지 주방 쪽 계단이라든지 주방 근처 복도라든지 메인 로비 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니까 명칭을 붙어가지고 계단을 붙이던가 아니면은 명칭을 붙어가지고 트랩도어를 말하던가 아니면은 소파를 말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